17, 18하고 셔플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누가 나 먼저 만들어 주세요. 오케이. 데이비드 어라이브가 뭔 뜻이에요? 어라이브 뜻은 하다시죠.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들은 도착할 건가요? Will they? 왜 대문자가 됐지? Will they arrive?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 완성.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건가요?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오케이. 여기가 구미죠. 그래서 in Gumi 대신에 셔플 걸려 있네. 자, 그냥 바로 할게요. 대답이 뭐냐 하면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것이다. 누가 그들이 안녕하세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할 것이다.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예요.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3 o'clock. 3시, 3시 정각이니까 몇 시에? 라는 질문과. 아니, 저기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셔플해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찰관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문장을 배웠는데요. looking for with officer.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부분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그세 가지 중에서 뭐 하다시 안 보이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하다시 안 보이는데요. Look for 무슨 뜻이에요? 찾다죠. 그러면 이거는 하다시 아니잖아. Look for가 아니고 I look for가 아니라 I looking for잖아. Looking for는 무슨 뜻이에요? 찾는 중인 무슨 시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다가 아닌데 이거는. 나는 찾는 중인 이런데요. 나는 찾는 중인.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왜 비동사가 필요해요? 찾는 중인이란 어떤 시를 찾는 중이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I looking for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문장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잘못됐는데요. I'm looking for police officer. 경찰관 무슨 시예요? 경찰관 무슨 시입니까? 이름 시죠. 영어에서 이름 시를 쓸때 문장에서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셀수 있는지 없는지. 셀수 있다면 몇 명이나 몇 개나 지금 경찰관 몇 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자,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이다가 뭐라고요?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자,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 경찰관 찾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넌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어? 차근차근? 그럼 누가 다 만들어주세요? 아이 캔. 아이 캔 파인. 오케이.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누가다는 뭐예요? 누가다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죠. 어? 그럼 I can find가 내가 도와줄 수 있답니까? find 뜻이 뭔데? 응? 찾단데, I can find, 나는 찾을 수 있다지. 나는 도울 수 있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도와줄 수 있다가 I can find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돕다라는 하다시 몰라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뭐겠어요? I can help지 무슨 I can find입니까? 어? 그냥 묻는 말, 내가 도울 수 있나요? Can I help? 왜 문장 안 써? 너한테. 예. 있던데. 오케이.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How can I help you?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배웠죠? 안녕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셔플 준비가 별로 미흡한데요. 계속해서 제가 어디에서 구성독도를 찾을 수 있나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주세요. I can find. find 뜻이 뭐예요? 하다시고 can 양념식 뒤에서 난 찾을 수 있다.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Can I find? 그러면 문장 완성. Where can I find the island? 그래서 제가 구성독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뭐? The island doctor, 그섬 독도 대신에 it. 그래서 너는 그것을 한국의 동쪽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find it. We can find it. The Okay. 이거는 한국의 동쪽, 무엇? 한국의 동쪽이야. 이거 무엇이야, 무엇? 그거, 한국의 동쪽.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 아니고 어디야. 그러니까 한국의 동쪽에서는 뭐다? In East of Korea. 자, 이런 통째로 잘 외워야 돼요.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그 공원에서 애터파 3시간 동안. 그건 3시에고요.
3시간 동안 이런 거,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돼요? 이런 거안 했나요, 우리? 했죠? 8시간 동안, 아, 7시간 동안이구나. 7시간 동안. 자, 영어는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덩어리, 이 덩어리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넌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이런 것들을 통째로,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끊어서 표시하는 것들을 통째로 말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한국의 북쪽에서 in the north of Korea. 통째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덩어리, 덩어리. 그리고 그걸 그 외운 덩어리를 순서대로 붙여 규칙대로 붙여주면 돼. 순서대로 이어지면 영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인을 빼면 안 됩니다. 어디 어디에서 하려면 인이나 at 같은 거 계속 붙어 있지 않던가요? 그방 안에서 in the room 한국의 동쪽에서 in the east of Korea. 예,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는 거죠?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나요? 부산 북도를 이런 순서대로 말하죠. 영어에서는 Where can I find? 비현아 시험 안 쳐? 시험 있는 거 알지? Where can I find? 디 아일랜드 독도 그랬더니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대답이 뭐예요?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야, 너뭐 하는 중이니?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바로 그래서 뭐?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 오케이. 두가 무슨 뜻이에요? 하다, doing은 하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 있어야 문장 되겠고요. 난 설거지 하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비동사가 안 보이는데 선생님은 am, is, are가 여기 어딨어? 그래 이렇게라든지 이렇게 있어야지 I washing이 어딨어? 아까도 얘기했잖아 I looking for 아니라고 I am looking for I am washing 찾는 중이다 씻는 중이다 응? 비동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중인지 묻고 설거지 하는 중이라고 대답하는 거 뭐?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I am washing the dishes.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씻겨줘야만 돼. 오케이, 그래서 너는 씻겨야만 한다. You should wash. 무엇을?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You should wash it once a week.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예, 서영우님. 예, 지금 서희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케이. 서희 지금 동생 데리러 빨포터 커피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셔플해서 통째로 좀 외워야 될 덩어리들, 그냥 문장의 세 가지 규칙, 묻지 않는 말과 묻는 말 만드는 거 연습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진도 제일 느려요. 빨리 끝냅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